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네. 거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너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아주 그냥 법에 말씀에 그냥 그냥 아예 그냥 돼지 그 구체적인 돼지 거기를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려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와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오늘날도 이렇게 법을 왜 제정해요?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예방을 하려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럼 생각해봐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져가지고? 돼지고기. 왠지 돼지고기 먹으면 이게 땡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술 마시는 거를 이렇게 금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제일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하면서 얼마나 내 말을 지키나 보는 거 아닌가요? 제일 맛있는 거를? 아, 조금 갔나고 하는데 지금. 맛이 조금 갔죠? 아니, 아니. 정답을 향해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인데 네. 이 먹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백성답게 이들의 자세가 됐는지. 씨가 힙들을 주고 성정 씨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컨닝한 것 같아. 주서먹기적이네. 먹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주서먹기를 제대로 하고. 7년차 매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뭐 정답이 나오기는 하네. 그러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은 구약시대에 중요한 거고 네네. 왜냐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약시대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 네. 아. 근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니 율법만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형식만 지키고 네. 그 형식을 왜 줬느냐?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선정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먹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이걸 위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거거든. 고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율법의 완성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요? 네가 먹는 것까지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이제야 좀 아니, 이게, 마음이 그치? 놓이네요. 네. 네. 해방됐어요. 아니, 예. 이해가 조금 더 하나만 더 이렇게 이해가 네, 돼서 네. 하나님이 이불 속에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어디든 계시니까. 네. 계시죠. 네. 꼭 새벽 기도를 교회에 나가서 해야 되느냐? 이불 속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